부터 시작해서, 그래서 이제, 그런 것들, 차에다가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놔두고 다니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. 그 다음에, 잠바 같은 것은 항상 차에다가 좀 놔두세요. 그러고, 사실, 저는 이번 여행에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, 우산 같은 거 갖고 계시면은, 아시죠? 트렁크에다 넣어놓으면 소용이 없어요. 아시죠? 우산은 트렁크에다 놔두면 소용이 없어요. 꼭 이럽니다. 비만 오면은 트렁크에다 열어달라 그래갖고 막 뒤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, 우산하고 내가 추울 때 입을 옷 같은 것은 항상 차 위에다 놔두시기 바랍니다.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옷 한 벌 그 우산 흠잡을 도둑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서 놔두시고요. 자,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니면서 계속 이제 또 저희는 이제 잔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잔소리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스페인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우리는 모든 쇼핑이 오늘 끝납니다.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또 나한테 물어볼까봐. 오늘 올리브샵도 오늘 가고요. 가죽 매장도 오늘 가요. 앞으로 바로 새로 있는 데 가도 매장이 없어요. 가자고 조르셔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아 무슨 천장부터 쇼핑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오늘로서 끝이에요. 우리 일정 중에 할 데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올리브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 건 아시죠? 그렇지만 고급 매장은 오늘밖에 안 가요. 그리고 혹시 아르간 오일 알고 오신 분들은 아르간 오일 살수 있는데도 오늘밖에 없습니다. 혹시 그래서 오늘 필요하시면 오늘 구매하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가죽, 뭐 캠퍼라든가 이런 뭐 가죽 매장 같은 것도 오늘 이후로는 없으니까. 예, 기본적으로 사시고 싶으면 오늘 사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저 조르셔도 없다는 거. 정말 좋은 거는 제가 돈 쓰자고 조르진 않아요. 가게 갈 시간을 별로 안 드리거든요. 우리가 가게를 가는 이유는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다.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 화장실 쓰는 겸 해서 한 20분씩 기념품 가게, 조그만 가게들, 화장실 있는 큰 가게만 들어가요. 우리 투어 중에 어떠다. 화장실 쓰는 타임에만, 공짜로 화장실 쓰기 위해서. 그 이해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나중에 조르셔도 없습니다.